안녕하세요, 진짜루입니다. 오늘은 소파랑 테이블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영상 재미있게 보세요. 오늘 소파는 사이즈에 맞게 정리된 나무와 천을 접착제로 바르고 약간의 채색 과정이 있을 거예요. 문양 부분은 미리 종이에 그려서 오려놓았어요. 똑같이 따라 그리고 조각하면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어요. 이건 소파의 다리가 될 나무 조각이에요. 모서리를 부드럽게 정리하고 이런 둥근 모양으로 정리해줍니다. 다리 조각 완성! 이것은 소파의 팔걸이가 될 부분이에요.
피로폼인데요. 소파의 등받이, 쿠션 등에 사용해서 볼륨감을 주어볼게요. 사이즈 정리 끝났으면 천으로 감싸고 의자에 부착시킵니다. 이 조각들로 사이드에 놓일 1인용 소파도 만들어 볼게요. 소파 완성! 이것으로 아주 쉽고 심플하게 테이블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하얀 단추는 테이블 다리가 되겠죠? 테이블 위에 유리를 씌울 건데요. 없으니까 플라스틱 판을 올려볼게요. 심플하고 모던한 테이블도 완성입니다. 영상 재미있으셨나요? 그럼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누르고 다음에 또 만나요.